어디 갈까? 딴 데? 딴 데 가보자. 맛있어. 여러분 이제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거기서 만나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도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안녕. 프란시스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힘들어. 제가 여행을 할 때는 보통 첫날에 딱 도착했을 때 목적지를 찍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처 없이 샌프란시스코를 걷고 이 도시 자체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어디 갈지를 찍어요. 여러 도시의 풍경들을 조금 즐길까 해요. 첫날은 사람들이 벌써 줄 서기 시작했어요. 빨리 사야겠다. 어디 살까요? 앞에 딱가 뒤에 딱가 새로 있는 거? 약간 느낌이 약간 낭만이지. 낭만으로 밥 먹여준 것도 아니고. 근데 예쁘다 여기. 와 이 느낌 엄청 좋아. 불빛이 되게 따뜻하다. 아 생각보다 샌프란시스코 엄청 추워요. 날씨가 12도, 14도 정도라 그래가지고 되게 따뜻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 끼도 못 먹고 있어서 빨리 먹고 싶네요. 인앤아웃 버거 갑니다. 저녁에 인앤아웃 버거 가서 저는 6 곱하기 6? 고기 6장에 치즈 6장 나 지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전! 도전! 지금은 케이블카를 기다리고 있어요. 케이블카가 도착을 하면은 이 케이블카를 타고 금문교 근처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가자, 가자. Yeah, yeah. Next one goes to the Gardelian Lombard. I like to m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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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ma. 일단 머리 좀 먹지 않을래요? 일단 저거를 좀 보고 저거 내려놨죠. 그러니까 와 여러분 밤 되니까 너무 춥고 해안가를 보러 지금 와 바다 냄새나. 아 이거 풀 냄새인데? 잔디 냄새네. 와 잔디 밟는 느낌 너무 좋다. 해변에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해변. 신나. 밤에 보이는 그 어딘지 모르는 지역. 아 너무 이쁘다.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 인앤아웃 버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왜 간판에 불을 꺼놨지? 들어볼까? 밥 먹자. 배고프다. 여기 메뉴판이 없는데? 원래 물어봐야 되나? 와, 인앤아웃 버거 셔츠도 있어. 와, 맛있어요. 맛있다. 다 먹었습니다. 와, 나 부족해. 여러분, 저 4 곱하기 4가 부족해요. 아, 진짜 6 곱하기 6 먹었어야 되는데. 맛있다. 초콜릿 쿠키도 맛있습니다. 진짜 많이 먹는다. 아니, 많이 먹는다고? 자, 아침 점심을 다 굶은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지금 계속 먹고 싶은 거지. 아, 저녁 한 끼 먹은 거구나. 배고픈 게 당연하죠. 아까 시차로 보면 인앤아웃이 점심이었고 그때 저녁 7시였으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시. 지금이
지금 몇 시야? 거기 오후 3시간 딱 간식 먹을 시간이네요. 몸이 귀신 같지 않다. 아무래도 아까 저희 숙소 들어올 때 좀 졸립더라고요. 네. 내가 평소에 회사에서 한 2시쯤 잠 낮잠 자거든. 아. 한 30분 정도. 네. 기가 막히게 아는 거지. 네, 아 졸려. 밖에 비가 옵니다. 비 오는 샌프란시스코. 망했어. 망했어요 여러분. 미국 서부의 맑고 화창하고 따뜻한 날을 기대했는데. 네 여러분, 슈퍼두퍼 버거입니다. 버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날 첫 번째 음식은 바로 햄버거. 우리 햄버거 몇 끼째? 햄버거 몇 끼째야 우리. 하지만 불하지 않습니다. 이제 키토인이기 때문에. 네,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아, that's goo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Super burger with cheese and bacon? Yeah, but can I get a protein style? Like without bun? Yep, gonna be for here to go. Yeah. 얼마라고 사만 원이야? Bye by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ye. 아, 여기 사람들이 되게 유쾌하네요. 막 자기 카메라에 나온다고 해도 막 개의치 않아. 막 서로 막 얘기해. 너무 좋다. 제가 우리가 언제 왔어? 그저께 출발할 때 버거킹을 먹었고요. 어제 인앤아웃 버거를 먹었고요. 오늘은 슈퍼두퍼 버거 먹습니다. 햄버거 이렇게 좋아했어요? 나 뭐 미국 오자마자 햄버거만 먹고 있어. 이거 왜 이래? 저녁에는 조금 제대로 갖춰진 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목표는 아무 레스토랑 가서 키토식을 먹는 게 목표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햄버거집만 주구장창 돌아다니고 있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근데 인앤아웃 안 갈 수 없죠. 인앤아웃은 안 갈 수 없었지. 슈퍼두퍼도 샌프란에만 있다는데 안 갈 수 없지. 슈퍼두퍼도 안 갈 수 없었지. 어쩔 수 없었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햄버거는 사랑이기 때문에. 프로틴 스타일로 제대로 만들어주네. 게다가 아보카도가 들어간 치즈 샐러드. 와우. 와 오늘 이거는 맛있겠다. 인앤아웃보다 확실히 위에 있다. 아, 얘 흐른다고? 와 육즙이 계속 떨어져. 되게 주식이라고 적어놨더라고. 와. 아 진짜 맛있다. Super duper! Yeah! Yeah! Welcome yeah. to San Francisco! Thank you! Yeah. Super duper! Yeah! 오늘 아침에도 그 편의점이나 슈퍼를 갔지만 여전히 블랙프루프 커피나 다른 키토 관련된 식품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키토 열풍이 강렬한 이런 샌프란시스코에도 역시 대부분의 대중의 인식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여행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어, 비가 와. 이거 다 먹었습니다. 안 찍었어. 아니 갑자기 이게 화면이 어두워지더라고. 이거 왜 어두워지지?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 이거였네.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이거 파마산 맛이고 너무 맛있어요. 어디서 봐요? 내 말 좀 들어. 와우. 블루보틀 1호점에 왔습니다. 와우. 오. 이 컵이구나. 이제부터 지금 저 금문교를 걸어서 건너겠습니다. 와 금문교다. 아, 하늘이 좀 더 맑았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여러분 짜잔, 금문교에 도착했습니다. 야 나 완전
완전 관광객 모드. 아, 그래도 날씨가 별로 안 좋지만 금문 게이트? 골든 게이트 좋네요. 금문교. 아빠, 우리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금문교를 많이 보세요. 금문교입니다. 그럼 이제 저기를 걸어서 건너겠습니다. 반대편에 되게 좋은 뷰포인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걸어서 가보려고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같이 가시죠. 트레이더스 조에서 샀었던 그 음식들을 한번 먹방 해보겠습니다. 먼저 원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 바인데 탄수화물 되게 적게 들었어요. 순탄수화물 기준으로 약 7g 정도 들었고 설탕이 1g이라고 해서 이름이 원이에요. 와, 보면 완전 글레이즈. 카라멜 덩어리. 아, 와, 엄청 달다. 맛있어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악마의 맛이다. 왠지? 진짜 그거다. 크리스피. 크리스피 크림 도넛에. 그러니까. 시나몬. 아, 말도 안 돼. 이러면은 이것 때문에 입 터져가지고. 다들 맞아. 과식해. 이렇게 달면 안 돼. 이거 하나만 먹지 않을까? 다섯 개는 먹겠지. 사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남으면 몸에 해롭다 싶으면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릴 것인가? 내 몸에 버릴 것인가? 근데 몸에 버리면 내 몸이 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사실 나아요. 근데 여기는 우버 차 아니기 때문에 버릴 곳이 없으니까 내 입에 버리겠습니다. 맛있다. 와, 너무 맛있어. 콧물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즈 스틱에 베이컨이 말아져 있는 엄청난 간식입니다. 이런 간식 어딨어? 치즈에다가 이렇게. 와, 모짜렐라와 프로슈토 햄.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죠. 사실 이거를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잖아? 돌아서 썰어 먹으면 그냥 끝. 그냥 이제 인생 졸업. 아니야. 그냥 너무 맛있는 맛. 인생 졸업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니, 그 정도로 극락이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니까.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인생 졸업? 인생 졸업해.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이거 먹어. 짱. 맛있다. 그러니까 보통 저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가공 햄류에는 당알코올류, 디소르비톨, 말티톨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우리 몸의 장내에 세균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잘 못 먹어서 아, 조금 소세지류나 이런 거가 아쉬웠는데 와, 이건 진짜 맛있다. 성도 깨끗하고. 네, 저희는 구글에 유튜브 수익 받으러 왔습니다. 모시는 바와 같이 구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애플파크입니다. 애플 본사. 어이구, 어이구, 차가워. 아, 차가워. 여기는 애플 본사가 있는 애플파크고요. 여기에 애플 비지터 센터라 그래서 처음 놀러온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아, 사실 그 전에 구글을 갔다 왔는데 아, 구글에서 사진밖에 못 찍고 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애플은
이렇게 방문자 센터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라라라라라. 티셔츠 있어. 모자. 무슨 일이야? 모자 입고. 어, 이거? 아, 앱스토어를 다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별게 없네요. 아니 게다가 지금 밖이 깜깜해서 뭐 밖에 돌아다니기도 어려운데. 아, 또 밖에 비 옵니다. 아, 애플파크 가야 되는데 이거를 보러 오기에는 너무 아까운데? 이 근처 밥이랑 먹으러 갈까? 밥이랑 먹으러 가겠습니다. 키토 레스토랑으로. 여러분, 저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애플파크, 그러니까 애플의 신규 사옥이죠. 애플의 신규 사옥을 보기 위해서 10만 썼죠? 차비만 편도로. 그런데 아까 잠깐 보셨던 그 애플 비지터 센터 밖에 못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막혀 있고 날도 어둡고 비도 오고 참 우울합니다. 그래도 뭐 한번 성지순례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거 와봤으니까 다시는 오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왔을까? 그냥 저기 그냥 샌프란시스코 거기서 그냥 발이나 닦고 있을 걸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지만 네,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 행복해요. 행복하다. 야, 누가 오자 그랬지 여기? 누가 오자 그랬더라? 아, 누구지? 누구지? 누구야? 와, 누굴까? 잘했어. 아니, 애초에 구글하고 애플 본다고 샘플한 가자 했잖아요. 아, 지금 샘플한 경유에 대한 비난을 하는 거야 나? 괜찮다,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 얻은 게 있는 게, 이게 구글 관련된 구글 스토어 쇼핑백을 얻었습니다. 거의 뭐 10만원짜리 쇼핑백이니까 괜찮습니다. 네, 괜찮죠? 빨리 괜찮다고 해, 말해요. 괜찮아요. 괜찮다. 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우리 밥이나 맛있는 거 먹자. 이 근처에 레스토랑 뭐 어디 가가지고 밥이나 먹고 이제 집 가자. 아니면 집에 가서 우리 돈 아낄까? 굶을까 우리? 굶을까? 어차피 그 사놓은 것도 많은데 그걸로 때우자 우리. 먹을 거 없어요. 키토 간식 있잖아. 간식이잖아. 그거 주식이야. 우리 한 끼 먹었어. 우리 주식이야. 정신 차려. 아, 진짜 너무 힘든 여행이다. 밥도 안 먹이고. 밥도 안 먹이고? 말 너무 심하게 하네. 정신 내가 샀네. 아, 맞네. 그러면 저녁은 내가 간식으로 쏘겠어. 이미 쐈어. 그거 먹자. 야, 와봤잖아. 구글 와봤으니까 좋지. 됐지 뭐. 행복하지? 안 와봤으면 몰랐지. 맞아. 안 와봤으면은 여러분 여기 오실 때는 낮에 오시거나 아니면은 못 들어가도 상관없다, 나는 그냥 여기만 와도 충분하다, 이런 사람들은 꼭 오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봤을 때는 좀 비추천합니다.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안 오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행복합니다. 그만하자 이제. 괜찮은 거, 괜찮은 척도 지겨워. 그만해. 괜찮지 않으니까. 안녕, 밥 먹으러 갈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을 먹을 곳입니다. 와, 드라이에이징한 그런 스테이크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와, 고기 기대가 되네요. 맛있겠다. 식전빵이 나왔습니다. 와, 크루아상 너무 먹고 싶어요. 아, 진짜 먹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나만. 안 돼? 요거? 요거만 먹겠습니다. 요거 먹겠습니다. 원래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드시지 마세요. 안 먹어.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잠깐 요게 눈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있어요. 여행지 다닐 때 너무 키토를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아, 물론 저는 이번에는 키토 여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명확하게 지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여행을 다니실 때 아 이거 조금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스트레스 없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처럼 이렇게 스트릭트하게 지키실 필요 없어요. 저랑 약속하시죠. 여행지에서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잠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주문한 티본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와인. 와우. 자, 먹어보겠습니다. 히말라야 핑크 솔트를 좀 찍어가지고. 와우. 맛있다. 이거 잘했다. 가공식품보다는 고기를 드세요. 이거를 시금치를 싹 올려가지고. 와, 미쳤다. 이거 뭘로 아까 만든 소스라 했지? 트러플 이름. 트러플이랑 뭐, 오렌지랑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여기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오세요. 안녕, 스테이크하우스. 맛있었다. 고맙다. 모히또, 민트 모히또 여기 있네. 민트 모히또 먹을게요. 스페이지 커피 오려고 약 20분을 걸어왔습니다. 먹어봐야죠. 스페이지 커피 샘플밖에 없다고 하는데. 민트 모히또 아이스티. Small or large? Small, please. 음식들이 있네요. 우동용 빵도 있고. 민트 모히또를 먹어보겠습니다. 아, 저는 설탕을 뺐고. 모히또 맛이 납니다. 모히또 맛이 나요. 뭔가 미국인이 된 것 같아요. 나 샌프란시스코의 현지인이 다 된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그림도 되게 예쁘네. 샌프란답다. 이제 덴버에서 뵙겠습니다. 짐도 모두 체크인했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틀 먼저 와서 샌프란시스코에 묵었는데 저희 저탄고지 협회 의사 선생님들도 이번에 덴버의 로우캅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합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서 함께 이동할 예정입니다. 아마 게이트 앞에 가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드디어 저희 한국팀이 모두 합류했습니다. 이거는 제 브이로그에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네, 와, 민약사님과 저희 쌤들. 네, 와, 우리 한국팀, 저희 한국 의사팀, 네, 전부 모였고요. 지금 이영훈 쌤과 김혜영 쌤은 약 잠시 자리를 잠시 피했는데 여기 계시네요, 여기. 네, 아, 저희 덴버 가서 재밌게 컨퍼런스 듣고 오겠습니다.